한바탕 그네타기 대결을 끝으로 운동을 마친 여자. 여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집까지 동행했습니다. 여기가 저 사는 집이에요. 과연 조선시대에서 온 듯한 여자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? 들어오세요. 오늘 정리가 안 됐네요. 여기도 불 좀 쓰고. 야, 여기도 한복이 되게 많네요. 예. 와, 이게 대체 몇 벌인가요? 빼곡하게 한복으로 채워진 집안. 매일 자주 한복을 입으니까. 예, 그러다 이제 놓고 편하게 입으려고. 예, 일상복은 거의 없어요. 한복으로만 이제 한 하루에 10번씩 갈아입으니까. 10번이요? 예. 일상복 갈아입어야 되니까 잠깐만 나가주세요. 아, 지금요?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네. 허허, 이젠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참인가 봅니다. 잠시 후 한복을 하고 방에서 나온 여자. 그런데 이게 일상복 맞나요? 어머니, 이게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? 아, 보통 이렇게 입어야죠, 뭐. 파티에 입고 가도 될 만큼 화려한 일상복이라뇨. 요즘 덥잖아요, 여름에. 네. 그러니까 이게 짧은 소매를 해서 이렇게 입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요. 뭐 한여름에도. 덥지도 않아요. 아, 네. 근데 저 이렇게 생긴 한복은 처음 본 것 같아요. 제작진에게 더 보여줄 게 있다며 다른 방으로 안내하는 여자. 와, 이게 다 한복이라고요? 와. 또 다른 방에도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는 한복. 세 번째 방 역시 한복이 점령한 상황. 이 정도면 사람 사는 집인지 한복 보관용 창고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.